자, 이제 조건이 멘토 팀, 팀 서바이벌 첫 번째 참가자, 정혜솔 참가자입니다. 비켜치기로 갔어요. 오. 자, 코너에 정확하게 입성을 못했지. 욕하시면 어떡해요. 아무리 방송이어도. 이게 아무리 유튜브여도. 액센트를 좀 강하게 내다 보니까. 네. 입성을 못했습니다를 하려고 했는데, 예. 잘렸어요. 예. 아니, 자. 프로 선수들이 김현석 해설위원 해설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당구에 집중이 안 돼요. 아, 진짜로. 자. 당구는 일단 둘째 치고 해설이 너무 재밌어갖고. 어. 그거는 본인의 몫이고. 자, 대회전 갑니다. 자, 하은정 참가자. 네. 아니랬잖아요. 지금 들으셨어요? 하은정 참가자가 대전 아닌데, 아닌데 이러고 들어갔어요. 이러고 들어갔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자, 옆 돌리기 한번 갈까요? 바깥 돌리기로 갈까요? 자. 아니, 선수들이 더 헷갈릴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어떤 배치가 왔을 때 약 두 가지에서 여섯 가지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당구는 길이 그렇죠. 많으니까요. 최고의 방수가 좋은 그 초이스를 할 건데, 자. 아, 눈빛 매서워졌습니다. 오. 네. 어? 된 것 같은데? 좋아요. 와, 첫 득점. 조기 참가자입니다. 지금 네 명의 선수 중에서 자, 나이가 제일 어려요. 그렇죠. 그러나 당구는 나이 순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실력 순입니다. 자, 옆 돌리기를 상당히 선호한 스타일의 조예은 오 참가자. 또 또. 자, 좋아요. 이 녀석 득점. 분위기가 오늘 어떻게 보세요? 아니, 아까 저한테 졸립다 그러더라고요. 트릭이에요. 지금 왜냐면 밥 먹고 나른한 시간이거든요. 지금 밥 먹고 배가 좀 부를 수 있어요. 자, 공격하면서 소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자, 어? 자 연속으로 옆돌리기 봤는데. 너무 좋은데요. 어? 지금 첫 번째 이닝에 3연속 득점 낸 사람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그렇죠. 제 당구 인생이 30 약 한 4년 되거든요. 네. 여자가 3연속 옆돌리기 처음 봤습니다. 한 번 더 갑니다. 한 번 더 가요. 갱신합니다. 자, A라인 모르겠다. 탑법으로. 오, 됐어. 됐어요. 됐어. 자, 4연속 득점이에요. 4연속 득점? 당구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상도 주지 않는 역사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만들어냅니다. 야. 아니 지금 아직까지 뭐 몇 명의 선수는 치르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최고 하이런이거든요. 하이런 4점이. 그렇죠. 그것도 첫 번째 이닝이에요. 예. 그렇죠. 이런 경우에 마지막 후반전 끝나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갑자기요? 갑자기 떨어지는 얘기를 하세요. 1이닝에 4점 치고 네. 나머지 이닝에 무득점 하면 떨어져요. 오. 자, 다섯 번째. 오. 자. 네. 뭐 오늘 연습한가요? 옆돌리기? 아니 약간 조예은 참가자가 시끄럽고 뭔가 이런 분위기에서 본인 멘탈 유지하는 게 정말 최적화된 것 같아요. 즐기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갖고 시합에서 안 되나 봐요. 시합은 조용하잖아요. 아, 그게 또 함정이었네. 자꾸 이런 대회만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드디어 웃었어, 드디어. 드디어 웃었습니다. 웃고 들어갔어요. 아니, 야. 우리 중계가 목적이에요. 참가자 웃기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둘 다. 아, 하이런 5점을 기록하고 조현 참가자가 1위에만 45점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대단한데요, 이러면. 이러면 진짜 김다희 선수 좀 압박이 심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1위입니다. 자, 바깥 돌렸지만은 부드럽게 오고. 밀려오는 내공. 네. 자, 이번에는 초반 컨디션 조절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그만큼 조혜은 참가자가 가장 멀리서 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버티고 그 마음이 절실했어요. 1이닝부터. 같이 멀리 오셨잖아요, 또. 저는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5라운드까지. 그러나 조혜은 참가자는 지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오, 좋아요. 갑니다. 그렇죠. 와, 정혜솔 참가자도 2득점. 자. 뱅크샷으로 멋지게 성공합니다. 이런 격차가 초반부터 꽤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선수들의 눈빛이 지금 다 변했어요.
아니, 확실히 방목형 교육이 아, 그럼요. 예. 효과를 좀 본 것 같아요. 자율적으로 해야 돼요. 억지로 시키면 안 돼요. 예. 자, 키스만 뺀다면은 큰 어려움 없어요. 얇은 두께. 키스가 있긴 한데. 올라오나요? 올라. 키스 때문에 득점 올리는 데는 실패합니다. 지금 리액션을 하려고 했는데 네. 양익은 심판이 딱 가려갖고 액션을 할 수가 없었어. 아니 그러면 심판이 그러면 우연히 가리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보려다가 또 그럴 수도 없고. 하윤정 참가자. 자,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지금 현재 3입니다. 짧아요. 자. 아. 아직까지는 좀 저희 그 이 중계하는 거에 좀 적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적응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조혜은 참가자는 1이닝부터 적응을 다 마친 상황입니다. 네. 자, 이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옆돌리기가 상당히 좋은 컨디션이기 때문에 또 한번 옆돌리기 얇게 갈 수 있느냐 못 갈 겁니다. 너무 어려워요. 뱅크샷을 준비합니다. 아. 2점짜리? 더 올라요. 자, 내려옵니다. 조금 키스. 잠깐만. 우리한테 인사할 필요 없어요. 선수들한테 인사해야 돼요. 자. 야. 아, 지금까지 이런 기세가 없었거든요. 지금 49점이에요. 지금 대반란이야.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경기 최고득점. 그래도 조금 당황했어요. 누가요? 조혜은 참가자가. 아, 제가 저를 보고 인사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타임아웃. 야. 고수네 고수. 어? 밀당 적절할 때 한번 그러니까 쉬어가는 타이밍. 쉬어가고. 와, 정말. 자. 또 한 번 2점짜리 노리고 일단 있습니다. 좋아요. 뱅크샷인데. 일단 좋아요. 질론 좋은데? 와. 연속 성공이에요. 자, 연속 뱅크샷 성공으로 지금 9득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혜은 참가자가 현재 압도적으로 55점. 미쓰리 쿠션 2라운드에서 지금 50점 넘은 선수가 없었지 않나요? 없었죠. 와, 벌써 지금 두 번째 이닝이 55점이에요. 아, 조건님 멘트 어떻게 제가 방목을 잘 시킨 것 같아요. 네. 억지로 안 시키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두니까 다쳐 그냥 자신감 있게 그냥. 네. 실패는 했지만은 어느 정도 탁월한 약간의 기술을 넣은 거예요. 지금 스피드를 조금 실어주면서 투쿠션에서 짧게 오는 그 과정을 방송을 많이 봤네요. 잘 따라하고 있어요. 아니 옆에서 김현석 교수님 해설 들으니까 어떠세요? 아, 저 실제로 이렇게 옆에서 하는 거 처음 보거든요. 이따가 사인 하나 받으라고. 아니. 자, 타이밍. 오. 자. 제가 듣기로는 그 김현석 해설위원이 롤모델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네, 맞습니다. 제가 제2의 김현석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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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 길게 박히는 거죠. 자,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 조금 얇았어요. 아, 진짜. 저도 그래도 이 선수 생활 하면서 지금도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 세 번 우승한 선수 몇 명 없어요. 키스가 빠졌어요. 빠졌어요. 자, 이적구도 빠질 것 같은데요. 아, 이미. 자, 또 벌어지네요. 다음 이닝에는 조금 더 근접해서 득점 될 겁니다. 네. 자, 저희 멘트의 기운을 받으시고요. 네. 자, 이제 조혜은 참가자 이제 3이닝입니다. 1이닝에는 하이런 5점,
2이닝에는 뱅크샷 연속 2개 성공. 이번 3이닝에는 어떨까요? 아침에 잘 맞는다고 저녁에 잘 맞는 게 아니에요, 당구는. 맞습니다. 그날 그날 그때 그때 컨디션이 바뀝니다. 김다희 참가자. 자, 반격의 시작인데. 2점. 자, 들어갑니다. 2점짜리. 좋습니다. 네, 첫 득점이라 리액션도 크게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서 김다희 참가자하고 정혜설 참가자가 현재는 25점으로 공동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 득점 따게 된다면 단독 2위 되겠죠. 자, 키스는 뺐어요. 괜찮은데요? 장축에서 올라갑니다. 와, 연속 득점 갑니다. 그래서 이 3쿠션 경기 특히 서바이벌은 첫 득점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말 결과가 그때그때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네. 멘토께서 보시기에 김다희 참가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선수인가요? 굉장히 여성 자! 참가자치고는 굉장히 뭔가 그 파워풀해요, 공이 일단은. 공이 일단은 약한 공들이 없어요. 스트로크 자체가 조금 다부진. 네. 네. 저기 아래쪽 말로는 야물딱진. 네? 괜찮아요. 좋은 표현이에요. 네. 예, 칭찬입니다. 당구는 일단 세게 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세게 치고 봐야 돼요. 자, 정혜솔 참가자의 4이닝. 자, 되돌리기. 자, 좋습니다. 아, 되돌아옵니다. 옵니다. 옵니다. 자, 확실해요. 그리고 만났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다시 또 공동 2위가 돼요. 정혜솔 참가자랑 김다희 참가자. 야, 이 팀도 진짜 치열하게 초반부터 경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아, 끌어당겼어요. 회전. 회전. 자, 이제 하유정 참가자. 자, 이번 이닝에 좀 저희가 기운을 좀 북돋아 드릴게요. 그렇죠. 자, 3이닝 연속 공타, 이제 4이닝째 득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됐어요. 자, 야!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김선식 캐스터도 이번 딱 어드레스 들어갔을 때 아무 말 안 했잖아요. 간절하게 1점을 바라는 거예요. 아~ 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맞아요. 지금 해설보다는 하윤정 참가자의 1득점이 더 절실했던 이번 이닝이었어요. 갑자기 또 이렇게 약간 공치사는 느낌이 났어요. 좋게 봐주라는 거죠. 그렇죠. 자, 옆돌리기. 된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네, 이제 자, 발동 걸렸습니다. 돌리기 들어가면 2연속 득점 갑니다. 미세하게 건드리면서 2연속 득점. 자, 치고 모으고 치고 모으고. 1점, 2점, 1점, 2점. 좋은 전략이에요. 자, 이번에 득점 성공하면 이제 단독 2등으로 바로 또 모르죠. 바로 네. 2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어 또. 우와! 야, 단독 2위로 올라섭니다. 이렇게 1, 2 적구가 딱 붙어 있을 때는 완벽한 소수점까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48.2도 맞아요? 맞을 겁니다. 자, 맞을 겁니다. 궁금하시면은 나중에 시청하시면 돼요. 지금 하이런 4점째. 자, 빗개치기 대회전인데. 자, 키스가.
자, 하지만 2위까지 예. 만들어놓고 하인정 참가자. 박진감이 아주 좋은데. 자, 일단은 재밌네요. 그죠, 그죠. 오늘 지금 너무 재밌어요. 이제는 조혜은 참가자 현재 47점으로 단독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55점에서 47점까지 지금 내려왔거든요. 네, 3이닝의 무득점에 그쳤었거든요. 그렇죠. 야, 옆돌리기를. 또 옆돌리기인데. 워낙 잘, 키스. 초반에 그렇게 옆돌리기 잘 됐는데. 계속 잘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네. 잘 되는 게 당구가 아니에요. 와, 그 방금은 옆돌리기보다는 빨간 공 안으로 끌어서 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이었는데. 고집 있어요. 아, 지금. 계속해서. 선수 성격까지 또 이렇게. 스타일이 나와요. 당구 치면. 그렇죠. 뱅크샷 좋아하는 선수들은 또 한 방을 노리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공이 쿠션에 다 몰려 있습니다. 리버스 오른쪽 여계전을 사용합니다. 자, 박수 오. 쳐야죠. 자, 이게 와, 기가 막힌 공략이었는데. 저는 득점 여부와 상관없이 잘 친 거에 대해서 박수를 치자는 의도였습니다. 맞아, 그럼요. 정확하게. 네. 여계전. 여계전이 나오면 또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김현우 해설위원은 여계전은 다 잘 친 거예요. 야, 뭔가 넓은 테이블에 공세기가 뿌려져 있지만은 고작 칠 것은 없어요. 뭔가 선택이 상당히 좀 어려워요. 자, 네. 쿠션. 말씀하신 대로 어려웠던 배치였습니다. 방금은 여계전을 줄 게 아니고 정회전을 줘야 돼요. 정회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오른쪽이 아닌 왼쪽을 주고 그냥 쑥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너무 좀 남발했어요. 여계전. 잠시 헷갈렸습니다. 예. 정해솔 참가자. 자, 하윤정 참가자는 4이닝에만 하이로 4점을 뽑아냈거든요. 그렇죠. 꼴등에서 단독 2위로. 꼴등. 거듭 상승한 하윤정 참가자. 아, 이게 아무래도 조건이 멘토께서 뭔가 조언을 해주고 싶어도 우리 팀 내에서 경쟁이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그냥 막 알아서 잘 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방목이신데요? 네, 방목. 자유롭게 그냥 치고 싶은 거 치고 네. 그냥, 네, 그냥 네. 재밌게 쳐야지. 약간 그 연습 기간 동안 약간 당구의 재미를 느끼자 우리 이런 쪽으로 좀 가자. 아, 그죠, 그죠. 예. 당구가 또 맨날 친다고 해서 확 느는 게 아니거든요. 아. 예. 오, 추억의 자세 나왔어요. 그렇죠. 뭐? 자. 추억의 자세? 추억의. 조금 더 연습할 필요가 있는 추억의 자세였습니다. 추억의 자세. 위원님이 맨날 하는 멘트거든요. 이 자세는 엄상필 선수가 잘 친다고. 최고죠. 최고인데. 최적화된 기본기에 단단한 그 자세였어요. 아, 추억의 자세. 방금 조혜은 참가자는 조금 약간 뻣뻣했어요. 살짝 더 허리를 숙여줘야 되는데. 자, 안으로. 어휴. 네. 아, 쿠션을. 조금 멀리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실수할 수 있었던 안으로 작게 했습니다. 자, 지금 조혜은 참가자가 47점으로 1위 달리고 있고 하윤정 참가자가 27점, 나머지 정혜소, 김다혜 참가자가 모두 23점입니다. 네. 2위 싸움이 정말 치열해지고 네? 있어요. 전반전. 전반전 이제 1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원래 모든 스포츠는 이렇게 스코어가 접전으로 가야 모든 경기가 재밌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야구 경기가 15-0이면 그게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없죠. 그렇죠. 자, 좀 부드럽게 쳐야 되는데 너무 셌어요. 제가 너무 자신감 있게 치라서 그런가 봐. 아, 당구를? 오, 괜찮아요. 멘토가 그렇게 멘토가 그렇게 지시했다면 네. 그건 또 뭔가 의중이 있는 깊은 속내가 있는 또 멘토니까, 멘트니까 그 부분까지 건드리지 않으시겠다. 그렇죠. 현재 2위 하윤정 참가자. 자, 괜찮아요. 2점짜리인데. 자, 실망할 필요 없어요.
야,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전반 지금 시간 다 마감한 상황에서 2위 붙이기 가나요? 33점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참가자. 자, 짧아! 오, 오 들었어요. 짧다네요! 들어갔는데요. 짧다네요! 짧은 빗개치기를 제가 멘트 하려고 했는데 짧아! 좋았어요. 너무 자신감 있게 들으셨어요, 멘트를. 아, 1, 2목 조금 모여있습니다. 뱅크샷. 자, 슬슬 1위 자리를 노리고 있는. 네, 이제는 2위도 넘볼 수 있어요. 자, 자 뱅크샷. 괜찮아요. 오, 괜찮아요. 아, 야 이거 들어갔으면 정말 1위 자리도 넘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36점까지 마무리하는 하윤정 참가자입니다. 자, 그만큼 조혜은 참가자도 이제는 조금은 긴장이 되지 않을까. 현재 44점으로 1위 조혜은 참가자. 자, 그렇죠. 지금 뭔가.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지금. 자, 키스가 있는데! 와! 아, 진짜 거침없는 스타일이네요. 네. 시원시원하네요. 너무 거침없어서 문제. 좀 어느 정도 겁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말도 아직... 거침없이 하던가요? 네. 네. 필터링 없지, 그냥. 원래 처음 뽑았을 때 엄청 좋아하셨잖아요. 아, 근데 좀 힘들더라고요. 자, 이제 전반 마지막 김다희 참가자 스트로크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신중하게 배치를 보고 있습니다. 타이머. 자. 전반전 마지막 주자 김다희 참가자. 자. 마음을 정했습니다. 자, 끝까지 회전력이 작용되면 짧아요. 네, 이렇게 전반전이 마무리가 되면서 전반전 아. 1위는 조혜은 참가자 44점 그리고 하윤정 참가자 36점으로 2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후반전은 역순으로 김다희 참가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조혜은 참가자, 하윤정 참가자가 1, 2위 형성하고 있는데 꽤 많이 달아났거든요. 또 후반에는 20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자, 역시 스트로크 되니까 자, 정확합니다. 파이브 쿠션. 지금 초구를 처음으로 바깥 돌리기로 지금 시도한 김다희 참가자예요. 출발이 좋습니다. 후반. 네. 조건이 멘토께서 정말 강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스트로크 강한 모습 보여주네요. 네. 자, 원뱅크. 들어가요. 뱅크샷까지. 승점. 조건이 멘토가 확실히 능력 있는 멘토라고 느껴지는 게 다른 팀들에 비해서 지금 에버리지가 훨씬 높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방목의 효과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와. 자, 깔끔합니다. 좋아요. 연속해서 득점 뽑아내면서 아니. 공동 2위까지 단숨에 올라옵니다. 자, 이제는 지금 하루 4점이에요. 네. 자, 전반전에는 2위가 어떻게 보면 각축전이었다면은 네. 이제는 후반 들어와서 김다희 참가자가 어느 정도 다득점을 만들어내므로써 아니 이쯤 되면 조건희 멘토님의 그 위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가르친 것도 없는데요? 방목한 것밖에 없는데? 자 또다시 2점짜리 와 이번에는 지나가면서 4점으로 끝이 납니다. 네. 조건이 멘토가 현명하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늘고 길게.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나는 책임지지 길게. 않겠다. 그렇죠. 근데 지금 완벽하게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또 롤모델이 또 김여석 위원님이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가늘고 길게 오래오래. 자, 저는 짧게 안 쳐요. 다 길게 쳐요. 지금 공이 붙었기 때문에 중앙에 놓고 시작합니다. 자, 이제는 조연 참가자도 조금 더 득점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조금 짧나요? 아, 짧아요. 짧아요. 자, 이렇게 되면 조혜은 참가자 40점, 그리고 김다희, 하윤정 참가자가 공동 2위입니다. 현재 32점. 자, 또 김다희 참가자가 또 하이런을 만들어내니까 네. 지금 4명의 선수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초반부터 네 불이 붙었습니다. 자, 조금 끌림이 많이 전달된 빗개치기고. 야, 근데 이 팀들이 다들 선수분들이 쳤다면 지금 하이런 뭐 연속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개인의 기량들이 상당히 지금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6점에 그치고 있는 정혜솔 참가자인데 이게 이 정도 되면 시간 흘러가면서 점점 압박감이 더 심해지지 않아요? 심각해지죠. 자, 길게 더블 쿠션인데 키스에 아, 도움 못 받아요. 자, 7이닝은 김다희 참가자 4점으로 단숨에 지금 32점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자, 김다희 참가자가 나오면서 살짝 입맛을 다셨어요. 입맛이요? 네, 좋은 배치가 왔다 이거죠. 자, 강한 스트로크. 그만큼 자신 있는 배치가 야 출발이기 때문에 이번 이닝 또한 또 어느 정도 다득점 예상됩니다. 이분 지금 후반에 강한 분이네요. 아, 지금 여기서 하나만 더 풀어내면 공동 1등 되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초반에 조혜윤 참가자의 강세가 이어졌다면 후반 들어서는 김다희 참가자가 무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자, 아, 떨어지네요. 네. 일단 스트로크 자체가 내공의 속도가 그냥 시원시원하게 달려다닙니다. 네. 자, 자 이제 조혜윤 참가자도 달려 나가야 됩니다. 김다희 참가자와 점수 차이는 단 4점. 전반전에 그렇게 편안했던 분위기가 지금 살짝 조급함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힘이 실려요. 이런 부분들이 경기하는 과정에서 스코어에 따라서 선수의 컨디션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 네. 묘하네요, 진짜. 그렇죠. 느슨하게 몸이 풀리는 스코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어렵지 않은 배치에서도 과격한 힘이 들어가는 또 스트로크를 하는 경우는 조급함이 조금은 몸에 전달된 겁니다. 자, 하윤정 참가자. 특이사항이 엄청 게으른 선수예요. 자, 게으른 완벽주의. 아니, 아니 제가 스트로크 하기 전에 그 뒤에 말을 해주셔야지 게으르다고만 하시면 게으르지만 완벽주의자 이거를 해주셔야죠. 제가 그걸 갈라다가 저도 가끔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어요. 너무 길었어요. 특이사항에. 땀이 납니다, 제가. 자. 아, 지금 정혜솔 참가자에게 지금 좀 조건이 멘토가 어떤 말을 좀 지금 해주고 싶으신가요? 편안하게 그냥 치세요. 편안하게. 네, 힘 빼고 그냥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말고로 그냥. 네. 진짜 박목이시네요. 그 말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무심타법이라고 아시죠? 무심타법. 무심타법. 아, 무심타법. 네, 무심타법. 예. 예. 후반에 가장 분위기 좋은 김다희 참가자. 자, 빗개치기 짧게인데. 아,
이번에는 무득점으로 끝이 납니다. 후반 들어서 처음으로 무득점 기록하는 김다일 참가자.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김다일 참가자가 35점으로 2위, 조혜은 참가자가 39점으로 1위입니다. 아직까지 조혜은 참가자 달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어우, 떨린다. 아, 떨리세요? 멘토님이 지금 떨고 계세요. 네. 자, 이제 후반에 점수범은. 자, 대회전. 어? 대회전으로. 자, 길게 갔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와. 대회전 뱅크샷 성공시키면서 조혜은 참가자 단숨에 달아납니다. 와. 감사하도 모르겠네요. 1점짜리가 어렵거든요. 2점짜리로 승부를 보네요. 아, 야. 그거 맞네요. 2점 쳐라. 아. 야, 한 번에 45점으로 달아났어요. 야. 공 배치 나쁘지 않고요. 자, 여기서 키스도 있어요. 와. 와. 연속 득점. 연속 득점하면서 지금 조혜은 참가자가 다시 한번 후반 들어서 달리고 있습니다. 7이닝, 8이닝 모두 공타였는데 9이닝 지금 현재 3득점하고 있거든요. 네. 48점이에요. 자, 몰아치는 재주가 있는 조혜은 참가자. 자. 전반전에서도 1이닝 하이런 5점을 기록했던 조혜은 참가자입니다. 아, 너무 성급했어요. 조현 참가자는 엄청 빨리빨리 치네요. 공이 좀 많이 대체적으로 저희 팀들 공이 좀 다 빨라요, 세고. 아, 네. 인터벌들이 다 빠르군요. 네. 2위자를 내준 현정 참가자. 옆 돌리기. 야. 야, 이게 빠지네요. 진짜 보는 저희도 아까우니 선수는 얼마나, 참가자는 얼마나 아쉬울까요? 자, 잘 쳤지만은 조금의 이 끌림이 많이 전달된 옆돌리겠어요. 이제 시간이 점점 줄어오기 시작합니다. 11분 20초 때까지 떨어졌어요. 네, 조건이 멘토님이 편안하게 치라고 그렇죠. 저희가 참가자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편안하게 치세요. 자, 너무 편안했죠? 아직까지는 긴장감이 네. 조금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이런 뭐 카메라 분위기, 방송 환경도 이런 게 또 선수 참가자들에게는 낯설잖아요. 아, 김다일 참가자들 위치 진짜 매섭습니다. 조금 야인 느낌이 좀 나요. 네, 야인 느낌. 어, 야인 느낌이 좀 나요. 약간 시라소니 느낌.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저기 구마사. 많이 무서우셨겠어요. 아예 다 착, 다 착하죠. 본인은 구마적이래요. 아니 아니 김현석 해설위원 구마적. 아, 김현석 해설위원. 아, 김현석 해설위원이 구마적이라고. 자, 경기 집중합시다. 상당히 좋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현명한 선택이에요. 짧게 가야 돼요. 네. 이렇게. 조혜은 참가자 무난하게 자, 득점 성공하면서 자, 51점으로 달아납니다. 다시 50점대를 회복한 조혜은 참가자. 어, 이러면 이제 2위 싸움이 정말 치열해지겠네요. 네. 이제 10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길게 괜찮아요. 와. 2연속 득점 54점. 조건팀에서 팀은 그 거의 대부분 비기닝이에요. 점수를 내면 그러니까요. 저희는 한 방이 한 방을 원해서 저희 팀은 이게 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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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이런 식으로 약간 일확천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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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돌리기 한 번 더. 네. 오늘 옆돌리기 컨디션 좋았는데요. 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3연속 득점. 조혜은 참가자가 나하고 똑같은 성향이 하나 있어요. 뭐요? 뭔가요? 특이사항을 보니까 뭐요? 공부하기 싫어서 당구를 쳤대요.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 공부하기 싫어서 당구 쳤거든요.
아 근데 당구는 머리 좋아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머리 좋을 겁니다. 저도 머리 좋잖아요. 아, 그래요? 일단 용량이 크니까 당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용량이. 자. 당구 상당히 두뇌 회전이 그렇죠. 필요한 종목이에요. 기억을 잘해야 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자. 초뱅크론 노려봤지만 네, 3연속 득점으로 10이닝을 마칩니다. 그럼 자, 그러나, 57점. 네, 57점이면 조금은 안정권에 가지 않았나. 네. 처음 57점 간 선수 같은데.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경기 7연 선수 중에 처음으로 57점 도달했고요. 이제 8분 남았는데 지금부터 2위 싸움입니다. 김다희 참가자, 하윤정 참가자. 29대 25. 자, 지금 이 뱅크샷이요.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성공하면 단번에 역전. 스트로크 완료했어요. 자. 타고 들어가지 않네요. 자. 이거 뭐라고 표현하실 거예요? 갑자기 들어오니까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남아요. 그러나 그쵸? 바로 3쿠션 공략하는 과정에서는 앞에 있는 노란 공을 겨냥을 했다면 좀 더 확률이 높은데 자. 정해솔 참가자도 이번 이닝 득점을 뽑아내야 마지막까지 희망 볼 수 있습니다. 자, 키스 기다려야 돼요. 회전. 자, 선수 와요.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득점 뽑아내네요. 드디어 득점입니다. 네. 야. 이렇게 행운의 득점 나왔을 땐 다득점으로 이어질 공산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하늘의 기운 주심. 네. 아. 지금 남은 시간은 7분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번 이닝에 많은 득점 필요한 정해솔 참가자예요. 자, 괜찮아요. 횡단. 마지막 단축에서 근접했어요. 하지만 후반 첫 득점 뽑아낸 정해솔 참가자. 아, 김다희 선수 지금 넉 점 차까지 추격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서바이벌을 한 팀에 네 명이 겨루다 보니까 조금 이 승부욕에서는 조금 좀 집중하는 과정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키스. 근데 이 김다희 참가자가 승부욕이 진짜 대단한 선수래요. 그렇죠. 다른 팀의 멤버들과 참가자들과 한 명씩 뛰었다면 엄청난 불꽃 튀는 진짜 분위기가 많이 연출될 건데 3라운드부터는 아마 더 심할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요. 현재 선두 조희연 참가자. 자, 키스 뺐고요. 들어갑니다. 야, 네. 이번에도 득점하면서 11이닝에도 득점 성공하네요. 59점. 이제는 진짜 조혜은 참가자가 몇 점대를 돌파할지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조혜은 참가자는 1등 거의 확실해졌어요. 네. 그렇죠. 60점대 돌파할 수 있을지. 야, 여기서 괜찮아요. 뱅크샷을 회전. 자, 방향이 어긋납니다. 바로 들어갔어요. 저 저렇게 당구 공 천천히 굴 때 약간 짜라자라 잔잔 맞으면 좋은데 맞으면 좋은데 또 저렇게 살짝 빠지면은 멘탈이 무너지죠. 다음은 하윤정 참가자. 지금 점수 뽑아내야 마음 좀 편할 거거든요. 자, 이제 4분 4분 30초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뱅크샷 노립니다. 네. 길게 뽑아내야 3, 되는데 4, 자 마지막에서의 5, 회전력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안 올라오네요. 야, 하윤정 참가자가 후반 들어서 지금 5이닝 연속 공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네, 하윤정 참가자가 이 전반에서 보여줬던 그 4이닝 때 하이런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직 시간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정해솔 참가자, 뱅크샷 성공하면 단숨에 치고 올라올 수 있거든요. 네. 플러스 2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2점짜리. 아, 아 밀리네요. 이게 들어갔으면 17점에 21점 넉점 차까지 획득할 수 있었는데. 야 지금 교관님 지금 이 바짝바짝 마르셔서 지금 한번 하신 거죠? 지금 너무 취해 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경기? 이렇게 될 줄 예상하셨나요? 아니 이렇게 예상하지 몰랐어 진짜. 다 너무 잘 치네. 저보다 잘 치는 것 같아. 네, 그 멘토가 문제 있는 아 그래갖고 방목했잖아요. 돌아서 올라옵니다. 아. 그래서 방목을 했. 네. 예. 저보다는 다 괜찮은 것 같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맛있는 것도 먹고. 출산하는 과정을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건희 선수 아니 멘토의 출산하고 별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럼.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멘토와 멘티가 이렇게. 저희는 멘토와 참가자가 아니라 그냥 동료, 동료로 그냥. 다음 라운드에도 또 같이 경기하니까. 아 그렇죠, 그 동료로 이제 동료로 뭐 서로 못 치면 이제 서로 뭐라 하고. 그렇지, 이제. 다음 라운드에 네, 예를 들어서. 다음 라운드 진짜 기대가 됩니다. 조건희 멘토가 뭐 실수하면은 이제 뭐라고 뭐 하는 거죠? 조혜은 참가자가 그거밖에 안 돼요? 이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길게 세웠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예. 거의 실시되고 있는 조현 참가자. 네, 고개 갸우뚱하면서 넘어갔고. 네. 그래도 여유 있는 지금 스코어이기 때문에. 자, 이제는 2위 싸움이에요. 2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시간. 하윤정이냐, 김다희 참가자냐, 강유선 참가자냐. 다음 이닝이 거의 마지막인데. 네. 자, 하윤정 참가자는 한 번에 더 기회가 있고. 김다희 참가자는 마지막 이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 괜찮아요. 네, 어? 잘 쳤습니다. 야, 후반전 이렇게 되면 공동이에요. 공동이 됐어요. 자, 아이고 떨려라. 공동 2위가 됩니다. 야, 이렇게 쫄깃쫄깃한가요? 처음으로 지금 계산기가 필요할 때가 왔습니다. 아 문제는 그리고 시간도 지금 점점 흘러가거든요. 네. 1분 17초밖에 남지 않은 후반전. 장축 타고 각도 떨어지네요. 아, 결정적인 한 방인데 하윤정 참가자는 여기서 만약 득점 성공했으면 시간 보내고 앞선 상태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거든요 이닝. 아, 전 진짜 손에서 땀 나. 자 이제 시간은 40초대. 자 복잡해집니다. 지금 정의사 선수의 남은 시간보다 게임 클락이 작거든요. 쏙 들어갑니다. 자, 더블 쿠션인데 한 번 더 다시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자, 횡단으로 갔어요. 들어갑니다. 이거는 뭔가요? 집에 갈 때 가더라도 한 번은 보여주고 가겠다는 횡단이었어요. 아 이거 집에 가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진짜 집에 가도 돼요. 후반전 끝까지... 시간 모두 끝났어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은 김다희 참가자와 하윤정 참가자 가위바위보 하는 건 아니죠? 아직 경기 안 끝났는데. 네. 자 면 좋고요. 오 경기 뺐어요. 됐다. 그리고? 장축에서 올라옵니다. 득점. 어 이렇게 되면 두 점 더 내면 연속 득점이에요. 세 명의 선수가 동률. 지금 섣부른 판단은 금물인 것 같아요. 네. 아 그 아까 횡단샷이 진짜 기가 막혔는데 그 이후에 지금 분위기 탔습니다. 그렇죠. 현재 공동 2위 그룹은 24점이고 최하위에 현재 랭크돼 있는 정예솔 참가자 16점. 괜찮아요. 옆 돌리기 좋아요. 오! 들어갔어. 자, 한 점만 더 풀어내면 동률입니다. 자, 이 한 방은 노리려고 전반전 끝나고 안 나갔어요. 제자리를 지켰어요. 본인의 루틴을 완벽하게
끝까지 지켰습니다. 유독 이 선수만 자리를 비우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암말도 자, 숨 쉬지 마세요. 자. 막판 대역전극이 펼쳐질 수 있을지 중요한 한 점입니다. 크샷. 여기서 빠진 겁니다. 회심의 안방을 노려봤는데 정해서 간 거죠. 당구 경기 중에서 또 뱅킹으로 승부를 보는 거는 또. 야 이번 뱅킹에서 진 선수는 진 참가자는 또 지배를 가야 되잖아요. 아니 뱅킹 연습 어떻게 주거님한테 많이 시키셨어요? 뱅킹 연습 한 번도 안 시켰는데. 자 완벽하게 감각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하윤정 참가자 대 김다희 참가자. 다음 라운드 진출이 걸려있는 뱅킹입니다. 준비 출발. 자 하윤정 참가자보다 김대희 참가자 스트로크를 좀 늦게 돌렸는데 자 노란 공이 조금 더 붙을까요? 붙어요. 자. 야 김대희 참가자가 뱅킹으로 진출하게 됐네요. 네. 정말 명승부였습니다. 와